어떻게 한 곡 더 준비가? 네, 그 사실 네. 그 어린이날 행사에 맞추다 보니까 네. 제가 사실 부를 노래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어린이날 행사이기도 한데 어린이날을 가장한 어른의 날 같은 지금 반응이 펼쳐졌어요. 그러면 네. 오늘 이제 학생분들도 많으니까 네. 제가 그 새롭게 예. 편곡했던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이 무대를 위해서 편곡을 하신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야. 오늘 이 자리, 이 무대를 위해서 이현 일병이 편곡을 또 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죠? 네! 그럼 저 빨리 빠질게요. 그럼 콘솔 준비됐습니까? 콘솔 준비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곡 불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충성! 좋아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오늘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자원봉사하러 오셨다가 너무 여기에 눌러 앉아 계세요. 예.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육군 군악대의 지금 군복무 중인 이현 일병의 무대였습니다. 이제 군복무 기간이 아직 많이 남긴 남았어요. 이 많이 남은 군복무 잘하시고 또 TV에서 좋은 모습으로 좋은 노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대가 남았습니다. 저희 보이시죠 뒤에? 네. 아니 근데 우리 이현 일병 노래 끝났다고 이렇게 자리를 너무 떠주시면 저희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 속상할 수가 있어요. 저도 너무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예,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예, 사진 이따가도 찍을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찍어드릴게요. 예. 좋아요? 마지막 공연이 남았는데 좋아요? 아, 하트 남발하시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공연입니다. 육군 군악대의 자랑입니다. 사물놀이팀의 공연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워.